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많이. 아~ 예. 애들이 막 그냥 사방팔방 뛰어다녀가지고. 맞아요. 아파트 단지 내에 차들이 다니는 곳, 또 이제 주차장도 통로가 있잖아요. 그런 곳은 그 차가 다니는 곳인데 어린이들은 우리 집 마당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지하 주차장이 없고 지상에 차를 많이 대는 약간 옛날 아파트들. 그렇죠. 종종 사고 일어납니다. 보실까요? 단지 내 어린이 그렇게 아, 지상 출에 지상 주차장. 저거는 다 불법 주차인데. 근데 어쩔 수 아파트 없어. 단지 내에 주차하는 공간이 없어. 저렇게 차들 많이 대죠. 공간이 없어요. 부족하니까. 저기는 뭐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. 신색선이기도 하고 또 아파트 단지 내니까.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이 없으니까 없어요. 이렇게 주차 많이 해요.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천천히 가죠. 어이구. 천천히 가니까 뭐. 어, 막 튀어나오네. 와, 아기 나온다, 아기 나온다. 하지 마, 나온다, 하지 마. 지나갔어. 나 아기 나온다. 하지 마, 하지 마. 지나갔어. 나온다. 하지 마, 하지 마. 지나갔어. 예. 자 여기서 저기 어린이. 보였는데요. 저 근데 저기로 나올 거라고 생각은 그치, 그냥 간다고 생각하죠. 맞아요. 네. 가는데 저기 갑자기 저렇게 나온다고? 집이 여기인가? 이렇게 나온다고. 이런 사고. 애기야. 저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, 아. 저 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저거는 좀 어렵다고 봐요. 예. 너무 운이 없었다. 예. 근데 저거 왠지 차 잘못 있다고 할 것 같아요.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무슨 잘못? 차는 억울하죠. 다행히 저 어린이는 크게 다치진 않았답니다. 오, 다행이다. 아, 너무 다행이다. 아. 자, 이렇게 단지 내에서 여기뿐만 말고 1단지, 2단지 있으면은 우리 동은 한동 건너가야 될 때가 있어요. 아. 이런 곳을 지나게 됩니다. 그죠? 아. 여기 지나서 저쪽 저 요동까지 가려고 그러면 지나가야 되잖아요. 지나가야 돼요. 가야죠. 이럴 때 천천히 지나가야 돼요. 네. 블박자 천천히 지나갑니다. 천천히 지나가죠. 천천히 지나가네. 진짜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? 이 사람은 상관이 안 나요. 진짜 어린이에요? 아, 보지도 않고. 다행히 천천히 해서. 뭔가 보자. 천천히 가는데. 본인이 세게 와서. 와서 밥 들이받았는데 오히려. 이 사고 어떻습니까? 야 이거는 블박차의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? 없어요. 이건 절대 없어야 되는데. 자동차 속도보다 어린이 속도 더 높았어요. 그런데 맞아요. 맞아. 맞아요. 정확해요, 맞아요. 순간 속도가 막 더 빨랐어요. 이거 투표해볼 필요가 있나요? 이거는 아니요. 그러나 차 대 사람 사고잖아요. 만약에 저게 그 블박차가 잘못이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안 돼요. 네. 아예 그냥 차가 다니면 안 돼요. 아.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죠. 이런 사고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? 방법은 딱 하나예요. 관심법이 있어야 됩니다. 관심법이 있어야 됩니다. 왜? 옛날에 그 차를 다 뚫어보는 예, 태조왕건의 궁예가 어디 이놈이 저 마구가 있구나 딱 그러잖아요. 네. 그러면서 관심법 딱 그러잖아요. 저 차 뒤에는 지금 차 때문에 안 보이지만 애들이 놀고 다 뛰어날 것 같구나. 그럼 조심해야 되겠구나. 이렇게 하지 않느나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? 또 하나는 더듬이가 있어야 돼요. 더듬이가 쭈르륵 띡! 옆으로 되면 나올 수 있는 네. 그런 더듬이. 아니 더듬이 없잖아요. 안 된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예. 그렇죠. 예. 아니면 단지 내에서 계속 크락션을 울리면서 다니는 거죠. 할 수도 없죠. 저거는 애들이 이렇게 뛰어나올 때는요. 크락션 소리 들어도 지들끼리 장난치다가 나 좀 봐봐! 그러면 뛰어올 수도 있잖아요. 단지 내에 근데 뭐 그런 것도 있나요? 제한 속도라든가? 제한 속도. 그 일반 도로는 시도 경찰청장이 속도 제한을 정할 수 있어요. 네. 근데 여기는 일반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주차장? 아파트 단지 내. 네.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는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아. 아파트 관리 사무소 제한 속도를 써 놓죠. 네. 숫자 얼마 보셨어요? 뭐라고 쓰는 거? 15요. 15. 주차장은 대체로 10이라고 돼 있어요. 10. 10. 아. 예.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설치해 놓은 거예요. 그리고 일반 아까 그 통로요. 가운데 중앙선 있는 통로 그럴 땐 20으로 돼 있어요.
이분은 지금 10도 안 되잖아요. 천천히 가셨잖아요. 진짜 네. 엑셀도 안 밟은 것 같은 느낌인데. 천천히. 한 5km. 예. 진짜 5km. 나는 서 있는데 얘가 뛰어오는 속도 때문에 붙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기욤 씨 말씀하신 대로 네. 차보다 애가 더 빨라. 맞아요. 그렇습니다. 이거 부딪힐 수밖에 없어. 이거는 잘못이 없어야 되겠죠. 네.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. 백대빵 나와야 돼. 그래서 차 대 사람 사고로 해서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이다라는 그 인식은 이제 버릴 때가 됐죠. 예전에 그렇게 하던 것은 블랙박스가 없을 때의 기준을 그대로 지금까지 선배들한테 이어져 내려온 것들입니다.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. 많이 바뀐 것은 법이 바뀐 게 아니라 해석이 바뀐 거예요. 아. 블랙박스에 의해서. 우리 함블리는 잘못 이어졌던 그 관행들을 고치는 겁니다. 네. 예. 너무... 100명 중에 한 명도 못 피하는 그런 사고는 100대 빵이죠. 그렇습니다.